반갑습니다. 오늘로 이제 수신결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번호 점수와 함께 보조스님의 양대 핵심 주장인 정의 쌍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근데 정의 쌍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성짜리 공적 영지 안에 이미 선정과 지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의 쌍수가 새롭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공정경제에 대한 설명해 오신 내용들이 정의 쌍수로 또 새롭게 설명되고 있을 뿐이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론상자리예요. 지금 원불교의 가르침의 이론상, 공정경제를 말합니다. 크게는 이 이론상의 작용도 원이죠. 작용도 원만해야 되지만 본질은 이 공정경제 자리가 법신불 이론상의 본체입니다. 결국 이 육군의 영역에서 점수, 점차 닦는다. 즉, 또 육군의 수행을 통해, 점수를 통해 공적영지를 만나는 것을 번호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번호와 점수. 자, 육군을 운전 잘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게, 운전 실력을 높이는 게 점수다. 이 육군을 잘 닦는다는 게 결국 뭘까요? 육군은 참나의 핵심이 지금 공적이 선정이죠. 영지가 지혜죠. 그래서 이 육군을 결국은 육군을 통해서도 이 선정이 표현되고 이 지혜가 구현되고 그게 이제 실천으로 연결된다면 이게 사막이죠. 사막의 확장판이 이제 육바라밀이죠. 선정 지혜 실천에 뭐만 더 들어가죠? 육바라밀은 보시, 인효, 잘 견디셔야죠. 그리고 정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다. 그럼 결국 육군을 운전 잘하는 요결이 사막 육바라밀. 여러분 그 계율, 기본적인 계율의 토대 위에 선정과 지혜가 결합될 때 번호 점수가 이루어지고, 번호 점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선정과 지혜와 실천, 즉 계율은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어떤 주어진 계율을, 타율적인 어떤 계율을 지켰다면 이때부터는 자신의 심계, 마음에서 나오는 계율을 지킵니다. 왜? 만났으니까요. 불성을 만났으니까. 이 불성에는 자성 자체가 자성이 본래 선정이고, 자성정, 자성이 본래 지혜고, 자성이 본래 계율입니다. 자, 요세 개가 이미 들어있어요. 자, 뭘로 알수 있느냐? 공적영지 상태에서는 고요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공적영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공적영지는 더러운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청정하다는 것이 이제 공적영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육군이 닦아야 할이 사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육군을 써서 생각하고 울고 웃을 때 본성이 이게 지금 이게 이 본성의 사막을 육군으로서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고요한데 여러분 육군을 쓸 때는 산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성이 고요하니 육군을 쓰실 때도 고요하게 써야 됩니다. 평정심을 동정간의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써야 됩니다. 본성이 본래 지혜로우니 여러분 육군을 쓰실 때도 지혜롭게 선악다 정확히 판단해 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본성이 본래 청정하니 육군을 쓰실 때도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하고 악은 안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법신불의 뜻을 따르는 삶. 다른 식으로 말하면 법신불의 은혜를 갚는 삶. 아니면 불성의 명령을 따르는 삶.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인 겁니다. 점수의 핵심은 불성을 따르는 삶이다. 육군을 불성에게 맞추는 게 점수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던 습관이 너무 깔려 있어서 전도망상으로 살던 좋은 게안 나옵니다. 본성에서는 지혜로워라, 고요하라, 선을 하라고 외쳐도 육군 차원에서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직 업장이 두텁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공적영지를 깨치고 도노를 통해 점수를 통해 이 사막과 육바라밀을 아주 뼛속까지 습관화시키는 것. 이게 결국 부처가 되는 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번호와 점수로 모든 불보살들이 배출되었다. 이런 내용들, 수신결의 핵심 주장들이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해 잘 되시죠?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오늘 또 얘기 보조스님의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해종고스님이면 화두선의 창시자세요. 화두선의 창시자가 되는 대해종고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간혹 날카로운 근기, 그러면 근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간혹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예리한 사람들이 힘을,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도 그쪽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번호 쪽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근기가 뛰어난 분들은 아닌 게요. 번호 쪽으로만 되게 근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금방 견성한 사람들이 수월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는, 번호를 하고는, 견성을 하고는 아주 쉽다는 마음을 내요. 뭐 그거 알아차리는 자 아닌가? 이러면서 사막과 육바람이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을 점수를 안 한다면 이거예요. 번호에만 기대고 점수를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육군 운전법을 근본부터 다시 재검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다시 전처럼 또 육도를 흘러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더라. 윤회를 못 면하더라. 여기서 윤회를 못 면한다는 게 그러면 대승사상은 윤회를 안 떠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소승철학, 윤회를 떠나서 열반에 들어가자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보살도를 얘기하시는 분이 윤회를 못 면한다 하는 건요. 피동적인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못 돼서. 즉 보세요. 주체적인 윤회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윤회가 죽은 뒤에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육도 윤회가. 지금 인간계를 살아가고 계신 게 육도 윤회 과정에 있죠. 이미. 그럼 이 윤회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답을 못 내시면 죽은 뒤에도 답이 없는 거고요. 지금 답을 낸 사람은 죽은 뒤에도 주체적인 윤회를 하시는 겁니다. 주체적인 윤회를 하려면 첫째, 윤회에서 벗어나야죠. 그 얘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통을 잘 굴리시려면 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육군을 잘 굴리시려면요. 육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육군 안에서 육군을 운전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번호가 없는 점수예요. 공은 들이고 엄청 고생을 하는데 성과는 잘 안 나요. 마음을 겨우 눌러놓으면요. 팡 터집니다. 선정 내들이시고 내쉬고 호흡하면서 겨우 고요하게 했는데 또 돈 떼먹은 놈이 생각이 나요. 그 놈은 잡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은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겨우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결국 지는 게임이에요. 왜? 망상은 계속 눌러도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망상과 싸우는 게 제일 잘못된 수행입니다. 이 대승 철학에서 특히 소승 철학은 이 망상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대승 철학은 절대로 대승 불교는 망상을 버리라고 안 해요. 망상이 본래 이론상의 작용인 줄 알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적으로 보면 못 잡는다. 도적이 알고 보면 자식이더라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도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육군이 법신불의 작용이더라 하게 되면요. 육군을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더 잘하게 되고 끝나요. 운전을 잘하게 되고 끝나야지 육군은 악마니 버려라. 사실은 이게 아함경에 나옵니다. 육군은 악마니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우린 육군하고 싸워야 돼요. 즉 이론상이 만들어낸 육군의 세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겨요. 대응만 자꾸 해가는 거지 결국 원하는 거 못 이루고 끝나요. 마음을 아무리 누르고 생각, 감정, 오감을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우리 못 벗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대승 불교는요. 본질을 바로 깨뜨려 봅니다. 육군이 사실은 이론상의 작용이야. 버릴 게 없어. 나는 지혜와 자비로 사막으로 운전할 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신을 딱 수양해서 깨어서 육군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초점을 딱 잡고 일심으로 정의롭게 육군을 굴렸을 뿐. 끝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는 육도 벗어나도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도를 벗어난다 이 말은요. 이 자리에서 육도를 벗어나야 돼. 그대로 여러분. 육도 윤회를 경영하시려면. 자 지옥 축생 가도 돼요. 보살로 가면 돼요. 중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으로 가면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보살로 가면요. 지옥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셔도. 지옥을 가시더라도 딱 깨워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지옥 가서도 사막을 하시면 어떨까요? 지옥에다 또 여러분 선언 지으시고 도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육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육도 윤회를 하면서 중생 구제하러 다니시는 존재가 되는 게 대승 불교의 답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윤회를 초월해야 돼요. 그게 뭐냐?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 공적 영지를 바로 깨치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윤회 안에서 구르는 영역과 육군 다 육으로 맞춰져 있죠. 육군, 육바라밀, 육도 윤회. 잘못 쓰면 육도 윤회. 육도 윤회를 하더라도 육바라밀을 쓰면 그대로 거기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그대로 지옥이 정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그래서 공적 영지 힘 믿고 온 우주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살도 하러 세세생생 그렇게 돌아다니리라 하는 이 자각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와야 돼요. 죽은 뒤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육도 윤회를 초월하려면 육군을 바로 초월하실 수 있으면 돼요. 육도 윤회라는 건 육군 차원의 얘기입니다. 육군을 떠나서는 육도 윤회가 없어요. 시간, 공간, 그 이원성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육도 윤회라는 것. 괴롭고 즐겁고가 나뉘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근데 괴롭고 즐거움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육도 윤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신불은 본체로만 있지 않아요. 그 텅 빔 속에서 또 원만한 작용을 일으켜요. 진공묘유니까. 그래서 현상계를 또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창조를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막 육바라밀로 경영하시라. 그래서 번호만 했다고 이렇게 그 방심하다가는 그대로 주체적이지 못한 윤회의 세계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불성 잃어버리고. 불성 잃어버리는 순간, 자, 불성을 깨치는 순간 여러분은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 밖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또 다른 나는 바다 안에 있더라도 예, 나의 그 본래의 나는 바다에 절대 들어간 적이 없는 나가 있어요. 그 안목으로 상황을 보면요. 나와 남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결국은 이 윤회의 바다였구나 하는 걸 알면서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라 밖으로 나가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물 속에서는요. 다 남이에요. 나랑 다 찢어져 있어요. 한 덩어리 바다라는 걸 몰라요. 저 물고기랑 물고기 사이에서도 서로 지금 경쟁이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전체가 바다, 한 바다일 뿐이에요. 한 바다에 속한 한 덩어리입니다. 이 안목을 우리가 갖고 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생계 속에, 인간계에서, 중생계 중에, 인간계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공적 영지의 관점에서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너랑 나랑 저 뿌리에선 하나야 하는 걸 알면서 사시는 거랑 너랑 나랑은 달라라고 일단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번호도 필수고 점수도 필수입니다. 근데 번호만 믿고 또 점수를 안 하면 하나라는 것만 알고 안에서 자기가 하나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을 못 보여주면 그것 또한 다시 피동적인 윤회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한 방에 깨달아서 쉽게 깨닫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먼저 됐다고 깝치다가는요 나중 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에라도 견성 체험하신 분이 신실하게 점수해 나가면 그분이 먼저 구원받는 그분이 당당하게 그 번호를 이 증오로서 확증된 깨달음으로서 얻으시게 됩니다. 처음에 체험 빨리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같은 얘기입니다. 대종고 스님도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어찌 점수를 버리랴 또 닦아야 된다. 질문이 그거였죠. 애초에 한 번 깨달았으면 됐지 부처 아닙니까? 왜 또 점차적인 사람들이 싫어해요. 점차적인 닦음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거기에 무한한 시간과 공력과 정력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싫잖아요. 한 방에 되는 게 좋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고가 싫어합니다. 점차 닦음을. 그래서 진짜 점수의 핵심은 에고가 생으로 육군을 닦는 게 아니라 공적영지와 육군의 콜라보가 포인트예요. 진짜 점수는. 그래서 점수가 번호 전에도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 이후에 점수만 강조하는 겁니다. 왜? 번호를 한 뒤에 점수는 이제 완전히 맛이 달라요. 내가 닦는 게 아니에요. 공적영지의 힘에 지혜에 자비에 의지해서 에고가 협조만 해주는 거예요. 에고는 거들 뿐. 거들기만 하면은 이 육군의 운전이 실력이요. 날로 탁월해집니다. 왜? 그전에는 태양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혼자 어둠 속에서 닦던 거라면 번호는요. 이제 창문 여니까 태양 들어오네. 그러니까 태양빛을 내가 만들어낼 순 없어요.
공적영지의 그 지혜와 자비와 권능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신불의 은혜예요. 나는 그 은혜를 배신만 하지 않아주면 그 은혜가 내 삶에 다 들어옵니다. 나도 같아져요. 그럼 법신불과 함께 공명하게 돼요. 그게 이 콜라보라는 거예요. 협업입니다. 협업이고 협조만 해주면 돼요. 그 협조가 닦음이기 때문에 그전 닦음이랑 달라요. 번호 전에 닦음은 그냥 진짜 닦음이었다면 억지로 닦음. 번호 이후에 닦음은 닦음 없는 닦음. 제가 예전에 한번 써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원문상에 무수, 지수. 닦음이 없는 닦음. 무수지수.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으로 뭘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러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같은 말이에요. 불교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육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불성을 왜 믿지 않습니까? 불성이 여러분 안에서 권능을 행사하게 하세요. 법신불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사막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게 닦음은 닦음. 보시죠. 따라서 깨달은 뒤에도 늘 비추어보고 관찰해요. 늘 뭘 비춰봐요? 참나자리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참나자리에서 참나를 늘 비추어보고 공적영지를 선정이죠. 참나자리에서 관찰한다. 사리용구죠. 참나자리에서 관찰하여 망념이 일어나거든 그걸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계율이죠. 다 들어있습니다. 참나를 늘 돌아보고 선정. 이제 참나를 아니까 선정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도 이제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선정을 했다면 참나를 돌아보는 게 그대로 선이에요. 왜? 참나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롭고 원래 청정하니까 참나를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는 번호를 하신 분은 참나를 돌아보는 게 그냥 정신수양이에요. 그대로. 왜?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하니까. 돌아보면 고요해집니다. 참나와 함께 사리를 따지니까 지혜로워요. 참나가 주는 그 직관이 있어요. 그 직관에 기반해서 사유를 하니까 금방금방 지혜로운 답이 나옵니다. 대소 유무를 지금 마음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정이 이루어지면요. 참나 상태에서 육군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소 유무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참나 상태에서는 선이 좋고 악이 싫어요. 근본적으로. 왜? 참나는 본래 그런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육군도 그렇게 유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육군이 조금만 협조하면 망념을 날려버리고 선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 깨달은 뒤에도 늘 비추어보고 관찰하고 망념이 일어나면 절대 그걸 따라가지 말며 즉 악은 하지 말며 버리고 버려서 전도된 망상들은 버리고 버려서 무의의 경지에 이르러라. 즉 무의라는 건 여러분 에고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육군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육군과 공적영지가 거스르지 않고 서로 물 흐르듯이 함께 작동하는 경지가 무의입니다. 내가 힘을 안 쓰고 힘을 뺐는데 즉 거들기만 해도 공적영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사막과 육바라밀로 자유자재하게 발현되는 경지. 그게 무의입니다. 에고를 극복한 경지. 에고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공적영지가 가자는 대로 맞춰주는 경지.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보죠.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게 사실은 무의의 경지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게 실제로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법신불 뜻대로 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의의 경지. 내가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법신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이게 궁극의 경지고 천하의 선지식들, 위대한 스승들도 깨달은 뒤에 다 그래서 점수행, 모구행, 지난 시간에 견우가 견성 체험, 두구가 견성에 안주하는 거, 안착하는 거, 모구는요 점수, 육군 운전 실력을 배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구행이라는 거는 점수냐, 점수, 사막 육바라미를 자유자재로 해서 무의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거. 자, 닦음 없는 닦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들 다 번호 이후에 닦았다. 그런데 그 닦음이라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 전에 닦음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미 망념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며 마음의 번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도노를 했단 말이에요. 즉, 자 도노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공적영지를 깨달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체 육군의 작용, 그 망령된 작용조차도 공적영지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잡념이라는 게 아주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것도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 그거는 괜찮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다가 잘못된 타이밍에 등장하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잡념이 돼요. 아, 배고파. 이게 잡념일까요? 진짜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하는 거는 빨리 뭐 먹으라는 신호니까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상하게 참선만 하려고 하면 배가 고파지면 약간 이건 이제 내가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그 이 심리적 허기에 휘둘리는 거는 요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못된 친구는 아니다. 그 상황 따라 결정되는 것뿐이에요. 참선하려는데 자꾸 딴 생각 나니까 잡념인 거지 그 생각 자체가 못된 생각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추리해보면 아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에 그 차이별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그 진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상황에 맞는가 안 맞는가로 우리가 잡념이니 악념이니 사특한 악념이니 선한 생각이니 이걸 구별하는구나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망념이 텅 비어 있고 본성이 본래 공적영지로서 청정하다. 자, 도노를 했죠. 이미 이런 도노를 했단 말이에요. 법공을 깨달았어요. 법공. 육근의 세계, 마음법이 본래 공적영지의 작용이다. 이게 법공입니다. 법공을 했단 말이에요. 법공을 하고 나서 닦는 점수는 맛이 달라야죠. 저거 모를 때랑 달라야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요. 악을 끊어도 끊은 바가 없어요. 악 또한 원래 참나의 작용이었으니까 운전만 잘하게 된 거지 악한 생각을 내가 다 잘라버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탐진치를 다 버렸다가 아니에요. 탐진치의 마음을 잘 운전해서 살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또한 참나의 작용 이렇게 갑니다. 선을 닦아도 내가 선을 만들어냈다가 아니에요. 원래 공적영지는 나를 통해 선을 구현하려고 하니까 거들어서 구현시켰을 뿐이에요. 내가 뭐 잘라서 선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못돼서 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와 잘 협조해서 운전만 잘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면 이게 참다운 닦음이고 참다운 끊음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는 악으로 보고 육근은 악으로 보고 저걸 끊어서 없애고 난 열반에 들겠다. 이게 대승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행실을 닦되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 하는 것은 일체를 공적영지한테 맡기면서 무념한테 맡기면서 자 나쁜 생각이 났어요. 그냥 무념한테 던져버려요. 몰라 하고 공적영지한테 맡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이 굴러서 어떻게 나올까요? 탐진치라는 못된 생각이 굴러서 지혜와 자비로 굴러서 나옵니다. 근데 이 탐진치라는 거 자체랑 싸우고 있으면 더 탐진치해질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몰라 하고 그 순간에 공적영지한테 딱 맡기고 돌려버렸다가 다시 한 생각 일으키면 연금술처럼 영적 연금술입니다. 정화된 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거 밀고 나가버리면 사막육바람이래 맞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괴로워 죽겠어. 이 사회 엉망이야. 한 생각 돌립니다. 몰라 하고 돌리니까 아 나부터 그러면 여기 좌절할 게 아니라 나부터 답을 내자. 공적영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보자. 나부터 이 사회에 바꿀 좋은 업을 지어보자. 이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것만 붙잡고 고민하고 있으면요. 아주 파괴적인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적이고. 자, 이게 무념을 근본으로 삼다. 지금 이 얘기에서 중요한 거는 점수라고 해서 예전 하던 버릇대로 여러분이 의지력으로 강력하게 악과 저항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호를 왜 하셨어요? 번호를 하셨으면 참 힘을 빼시고 참나한테 맡기면서 무념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진짜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성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끌어다 쓰면 태양이 비추는 빛을 못 끌어다 쓰고 내가 억지로 태양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생각에 그러니까 찰나찰나 한 생각 이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본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그 생각이 설사 탐진치에 꽉 차있는 생각이더라도 불성한테 맡기면서 지혜와 자비로 돌려서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싸우지 마시고. 잡념을 끊겠다고 하시면 오히려 참선이 더 안 돼요. 잡념 끊어야지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끝나 안 끝나 보자가 펼쳐집니다. 봐봐 못 끝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몰라 수신결에서 말한 몰라라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난 관심을 안 주겠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답이지 바로 공적영지로 들어가는 답이지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들은 옳지 않다. 생각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안으로 던져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진적으로 온갖 삼매를 얻게 된다. 왜? 순간순간이 다 삼매예요. 일심으로 살아가시면 그 순간순간이 다 삼매예요. 여러분 일심으로 TV를 보시면 TV 삼매예요. 이 백천삼매라는 건요 무량합니다. 춤을 추시다가 몰라 하고 춤을 추시면 깨어서 이 또한 참나에 작용하고 춤을 추시면 그냥 그게 삼매예요. 댄스 삼매, 먼 삼매, 다 삼매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삼매예요. 이게 삼매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싫어하시는 공부도 삼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남 떼고 몰라 하고 공부하시면 삼매가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하는 모든 짓은 왜? 육군의 작용이 다 참나의 작용인데 어떤 거는 참나고 어떤 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육군을 굴리는 건 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만 있을 뿐이에요. 잘못하면 역주행도 하죠. 운전을 잘못하면. 자해 해타. 보살도랑은 반대입니다. 나를 해치고 상대방도 해치는 그런 운전도 가능해요. 그걸 보니까 육군 자체가 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판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운전을 못해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달마스님 문화에 내려온 선은 이거고 핵심은 뭡니까? 도노와 점수다. 도노와 점수는 수레의 두 바퀴랑 같아서 새의 양날개랑 같아서 원효스님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셨는데요. 하나만 없어도 절대로 우리는 성불할 수 없다. 점수가 생각보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도노가 더 쉬워요, 이야기가. 점수는 오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도노에 기반한 확고한 점수관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살로 만들어드려요. 이런 입장에서 점수를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보살이세요. 왜? 그렇게 세세생생 살아갈 뿐이에요. 모든 보살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점수라는 거는 자리 이탑입니다.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해요. 삼학육바라밀로 여러분이 운전을 잘하시면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웃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법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수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보면 수신결이 정말 탁월한 겁니다. 정말 친절해요, 설명이.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어떤 이는 선악의 본성이 본래 텅 빈 것임을 몰라요. 선악이 사실은 다 참나의 작용이고 운전을 잘하냐 못하느냐, 법신불의 은혜에 배신하느냐 보은하느냐 차이란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악은 없어야 되는 게 돼요. 그러면 즉 법공을 모르시면요. 굳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눌러 억압하기를 육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법신불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육군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누르는데 억압하는데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요. 풀라는 게 싫어서 돌로 누르고 있습니다. 나지 마라, 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풀을 지금 풀이 싫은 거예요. 풀이 잡초가 너무 난다. 돌로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돌로 눌러놓는다고 이게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 누른다고 우리 마음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물건은 애초에.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 마음 닦아. 금욕, 절제, 막 이렇게. 나 오늘 저녁에 뭐 치킨 끊었어. 근데 저 마음에서는 어때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끊은 거냐는 거죠. 오늘 안 먹긴 했어요, 오늘을. 그런데 저 속에서는 먹고 싶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깨끗하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에고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일시적으로 막았을 수는 있어도 그게 언젠가 터진다는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성문승들, 즉 소승 수행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마음마음마다 탐진치라는 번뇌를 끊겠다고 덤비는데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탐진치를 끊겠다는 게 망상이다 이겁니다. 그게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내 본래 자리가 본래 고요한데 다시 끊을 게 어디 있느냐? 일체가 법신불의 작용인데 뭘 끊는다는 거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 통 크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소승 성자들이 듣기에는 치킨 먹겠다는 얘기군 이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결국 하겠다는 얘기구만. 그래서 못 끊어서 저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라 서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육군을 끊어야 돼. 그럼 보살은 육군을 왜 끊어? 이걸로 보살도 해야지. 못 끊었구만. 소승 성자가 볼 때는 못 끊었구만. 대승이 볼 때는 얘네들하고 대화가 안 돼. 서로 둘 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승성자들 마음은 탐진치를 끊어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를 끊으려고 보니까 육군의 본성이 무상고 무아라. 육군의 본성이 이게
삼진친 거예요. 육군을 자체를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을 날려버리고 공적영지 자리, 열반의 자리에 들어가야 게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나의 육군하고 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스승은 달라요. 육군이 참나의 작용이지 참나 오히려 법신불의 은혜로 내가 육군을 굴리고 있지라고 접근하면요. 완전히 다른 발상이에요. 이게 대승발상이에요. 대승불교 아니고 절대 소승불교에서는 육군을 절대 법신불의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열반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지. 꼭 아셔야 돼서 아함경에서 분명히 육군은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규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잡념이 일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잡념을 알아차림이 더딜까 두려울 따름이다. 이거 유명한 신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세요. 자,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법공의 지혜라는 건 반야거든요. 반야의 관점에서, 즉 사막이라는 게 결국 육바라밀로 보면 이제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바라밀들이거든요. 좋은 방편 바라밀들. 결국 불교에서요. 반야바라밀로 바라보면 일체가 공한 줄 안다라고 하죠. 반야신경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막을 자대로 닦으면서 보면요. 선정상태에 기반한 올바른 반야, 지혜로 꿰뚫어보면 법공이에요. 잡념 또한 참나의 작용이에요. 싸울 게 아예 아닌 거예요. 싸울 게 아닌 건데 근데 잡념을 그렇게 쉽게 무시해도 되나요? 잡념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깨어서 보시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참나 상태라는 게 이미 잡념을 진정시키고요. 거기서 분명히 보기를 잡념을 없애자가 아니라 너도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 라고 해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내 안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그렇게 돌려버려요. 잡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릴 뿐 알아차리면 없어진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게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이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 점수를 통해 부처에 이르는 길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점수를 통해 부처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부처의 경지까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공적영지 도노는 원래 여러분이 부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경지까지 가보자고요. 그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공적영지는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래 퍼펙트예요. 이 자리는. 그러면 이 점수는요. 그러니까 도노라는 거는 본래 퍼펙트한 공적영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점수는요. 이제 도노와 점수가 함께 만납니다. 도노와 점수가 함께 닦이는 게 자, 이 도노와 점수가 함께 닦여서 내가 본래 깨달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각,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시작해요. 자, 본각과 시각이 나중에 어디까지, 시각이 어디까지 가면 완벽해질까요? 본각의 경지까지. 원래 내 안에 있는 공적영지,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지경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구경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삼각이 있습니다. 본각, 여러분 본래 깨달아 계세요. 시각, 번호 점수를 통해 점차 깨달으세요. 구경각, 법신불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무의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구경각. 법신불과 여러분 한 뜻이에요. 법신불처럼 말하고 법신불처럼 행동하시는 경지에. 자, 그림 나오셨죠? 자, 요것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번호를 했고 점수를 시작했어요. 번호한 이후 점수를 해서 사막을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의 쌍운 요것도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처음 번호 점수가 잘 굴러갈 때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운행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 일주보살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일주보살이 더 나아가서 덕해쌍운 덕과 지혜가 쌍운의 경지에 도달하면 일지보살 이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경각으로 들어가요. 뭔 차일까요? 정해쌍운은요. 선정과 반야바라밀이 탁월하게 굴러가서요. 자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참나랑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참나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공적 영지는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선정과 지혜가 자동으로 출동하는 상태. 뭔 일 있으면 금방 고요해지고 고요한 중에 금방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요해지고 지혜가 뭘까요? 법공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바로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연금술을 계속 쓰는 연금술사가 되는 경지가 일주보살이에요. 불교에서. 일지보살은요.
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인다는 거니까 선정과 지혜가 합쳐져서 지혜를 이루고 선정과 나머지 바람일이 합쳐져서 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정해 외에 나머지 네 바람일이 있죠. 그것까지 끝내주게 해야 일지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늘 고요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일주보살이고요. 일지보살은요. 건드리면 육바람일이 그냥 나와요. 사막 육바람일이 그냥 출동해요. 그래서 늘 지혜롭고 덕을 갖췄다는 거는 이게 불교에서 방편입니다. 방편력이 있다. 이쪽은 반야를 얻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반야 방편 쌍운이라고 부르는 게 덕해 쌍운입니다. 방편에는 나머지 바람일들이 다 들어가요. 반야 외에.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원만하다는 게 덕이고 또 선정은 양쪽에 다 끼어요. 선정이 지혜를 이끌어냈을 때는 반야라고 하고요. 이해되시죠? 선정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선정은 공적영지랑 여러분을 접속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그냥 기본이고 선정에서 지혜가 꽃피우거나 나머지 덕들이 꽃피우거나 해서 반야와 방편이라고 합니다. 덕과 지혜. 덕해쌍운이란 말을 안 써요. 일주보살은. 정해쌍운이라고만 씁니다. 이거는 보조스님도 정확히 그렇게 쓰십니다. 정해쌍운이 되면 일주보살이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이제 그 일주에서 주가 머무를 주자거든요. 이미 불성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불성 안주의 경지를 정해쌍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적영지에 안주하셨다는 거예요. 공적영지랑 함께 살아가시면서 점수를 할 수 있는, 닦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경지가 여러분 일주보살이에요. 일주보살이 시부도에서는 어느 경지일까요? 덕해쌍운은 모구의 경지입니다. 소를 기르는 경지예요. 실제로 육바라밀을 닦아서, 원만하게 닦아서, 사막을 원만하게 닦아서. 이쪽은요, 사막 중에 정해에 좀 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소를 두고 일주보살이 불성에 안주했다는 건 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모구라는 거는 그 얻은 소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닦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요. 선정과 지혜가 자동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늘 불성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순경, 역경이건 어떤 경계를 만나시면 그 경계 흔들리지 않아요. 먼저 선정이 출동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선정바람이 출동해서 지혜 반야바람이 출동해서 실체를 꿰뚫어보게 해줘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연금술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도적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나머지 바람일들이 출동합니다. 근데 먼저 정해쌍수가 제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잘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주보살 됐다 그러고 나머지 바람일들 실력까지 끌어올려지면 그때부터는 일지보살로 쳐져요. 땅처럼 굳어졌다고 땅지자 씁니다.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에 확실히 육바라밀 위에 서 있네라고. 법신의 뜻과 확실히 함께 살아간 애가 일지고요. 일주는 법신의 뜻대로 다 산다고 못하고 아무튼 법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정해쌍수를 얻은 사람은 밖에서 날아드는 망상과 번뇌 어떤 경계에 만나더라도 모두 재호를 이루게 된다. 우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치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질적 변화시켜버리죠. 치즈로.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바깥에서 이게 연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같은 잡철, 덩어리들이 내 마음에 날라와도 나는 순금으로 바꿔버린다. 그 경지입니다.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경지. 아시겠죠? 이게 법공을 깨달아야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법을 만나면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다가 중생은 딱 한순간 깨달아서 보는 거예요. 공적영지로 쭉 보니까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 그럼 이제 연금술이 작동됩니다. 순금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그럼 여기에 사막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선은 하고 악은 안 하고 딱 끝내요. 여기서 더 오버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신하고 끝내버립니다. 연금술이죠. 마음을 미호하게 굴려서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미혹에는 뿌리가 없고 이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지. 허공꽃 같은 삼계는 허공꽃이 뭐냐면요. 여러분 눈을 누르시면 헛것이 보입니다. 눈에.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헛것. 이 현상계가 참나에서 일으켜진 허공꽃이라는 겁니다.
꼭 헛것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홀로그램 같은 느낌의 예전 분들한테 홀로그램처럼 즉 참나가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삼라만상이 보이고 있다. 요즘 같으면 이제 VR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VR 끼면 사람 막 이상해지죠. 혼자 막 절벽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VR 딱 끼면요 눈앞에 내 팔다리가 절벽의 히말라야 위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지금 보이는 이것조차도 육군도 마음의 VR처럼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 허공꽃과 같은 환영과 같은 삼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전체도 공적영지에서 나타난 환영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법공이고 일체유심이죠. 그래서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으며 헛되이 변화한 현상계는 끓는 물에 사라지는 얼음과 같음을 바라볼 뿐이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볼 뿐이다. 이거는 정해쌍수의 경지, 정해쌍운의 경지에서 법공의 지혜, 이게 다른 말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이거였거든요. 즉 다른 말로 육군이 본래 공하더라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일체가 공적경지의 작용이구나. 선정이 없으면 그게 꿰뚫어집니까? 그래서 정해쌍운입니다. 선정의 기반에 둬야 참나 상태에서 봐야 그 관점이 생겨요. 에고가 볼 땐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안 드시는 게 맞죠. 육군의 생각으로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육군을 놔봐야 보여요. 육군을 놔야 즉 육군을 떠나봐야 보이는 거죠. 어? 육군이 참나의 작용이었네? 자, 요 깨달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수신결을. 이제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부처의 경지까지. 만약 이와 같이 생각 생각마다 닦고 익혀서 이 말을 제 강조하십니다. 생각 생각마다 닦고 익히라는 건 사막 육바라밀이 매 순간 굴러가야 돼요. 매 순간 깨어있고 지혜로 관찰하고 선을 하고 악을 안 하시는 이 연습이 매 순간 매 순간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공적영지를 늘 돌아보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자성자리, 법신불자리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공적영지가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니까 선정과 지혜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의 쌍운이 작동하겠죠. 참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공적영지니까 선정과 지혜가 자동으로 출동할 거 아닙니까? 사리연구와 정신수양이요 아주 수월해집니다. 근데 번호만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점수를 안 해버리면 공적영지가 원래 선정이고 원래 지혜니까 난 따로 안 하겠어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나도 같이 마음을 한 일심으로 모아주고 내 머리로도 지혜롭게 개념을 잘 따져주셔야 사리연구가 자리를 잡죠. 그래서 이 사막을 잘 닦으시면서 참나를 계속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선정과 지혜가 고르게 챙겨지다가 여기까지가 일주보살이에요. 이제 일지보살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옅어지고 자비, 덕과 지혜, 반야가 자연스럽게 점차 밝아지며 이제 이때부터 일지보살로 들어갑니다. 이제 육바라밀이 원만해져요. 사막이 원만해져요. 그때부터 반야 방편 쌍운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의 배양의 경지로 들어가면 일지보살이 얻는 부처님이 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지혜를 얻어요. 요 지혜에 맞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일지보살에서 얻는 지혜가 묘관찰지라는 걸 얻어요. 일체를 육바라밀의 관점에서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일체를 바라보면서 선악을 판정해요. 그게 묘관찰지입니다. 그래서 묘관찰지를 얻으신 분들은 이제 자유가 와요. 어디 가서든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바로 선악을 판정할 수 있어요. 법, 자기가 이제 법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묘관찰지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왜 꼭 네 가지 지혜만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정화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의 육식, 우리가 아는 오감과 의식이 있죠. 육식이 있고 칠식. 칠식이 여러분 에고의식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나라고 여기는, 남하고 다른 나를 느끼는 의식이 자아의식이 칠식이고요. 팔식은 여러분 그 모든 업을 처장하고 있는 이 법신불자리예요. 법신불자리인데 여러분 업을 관리해 줄 때는 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리고 이제 오식을 따로 나누죠. 오식, 오감. 오감과 오감의 정보를 종합해서 따지는 육식.
그 모든 이 모든 짓들이 내가 하는 거야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70. 70 넘어에서 70, 60이, 50이 저지른 모든 짓을 업보를 정확하게 필름으로 저장하고 있는 원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이 필름을 다음 생에 갚아줍니다. 사실은 이게 참나 자리예요. 법신불이 아니고는 누가 인과를 이렇게 집행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80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우리 마음의 전부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전부인데 이 식들이 여러분이 깨달음 일정 경지에 이르면 지혜로 변해요. 오감은요, 성소작지, 제가 이건 한글로 쓸게요. 성소작지는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지혜예요. 오감의 세계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지혜. 이건 전능입니다. 사실은 언제 얻을까요, 이거는? 오감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는 지혜를 부처돼야 얻어요. 육식은요, 일지보살이면 얻습니다. 묘관찰지. 그전에는 그 아르마리일 뿐이었는데 이때는 진리에 맞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묘관찰지입니다. 에고의식은 뭐로 바꿀까요? 나만 알던 내가 평등성지. 나와 남을 평등하게 자타 이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팔식은요, 이제 참나가 완전히 참나가 아주 더러운 업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오염된 것처럼 보였죠. 참나는 더러워질 수 없는데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업보까지 다 청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원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투명한 이 밝은 빛을 내는 참나로 작동해요. 원래 참나는 밝은데 저장하고 있는 업보가 더러워서 이 밝음이 못 드러나다가 온전히 드러나집니다. 대원경지. 자, 이 정도만 알고 빨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에 도달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질 때 일지보살에 도달하면 묘관찰지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육바람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면 죄업이 끊기고 공덕이 자연히 늘어나다가 번뇌가 다할 때 육신의 생사도 끊어져요. 이제 지구에 안 와도 될 정도예요. 그렇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욕계에 더 이상 안 와도 될 정도로 번뇌가 끊어집니다. 그럼 이분들이 언제냐? 7지, 8지 보살이에요. 그때 다른 말로 지혜로 치면 평등성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한다는 게요.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나와 남을 똑같이 보는 경지에 도달해요. 이게 7지, 8지의 경지입니다. 7지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고 8지는 노력을 안 해도 아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집이 사라진 경지입니다. 그래서 아집이 사라지면요. 이 경지에 이르시면 더 이상 이 욕계에 안 내려와도 되는 존재가 돼요. 자기 문제로는 욕계에 안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오실까요? 중생 구하로는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평등성지를 얻으셨으니까. 자, 이제 좀 더 올라갈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미 지구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주적인 경지인데 더 나아가서 미세한 번뇌의 흐름까지 끊어버리면 이제 80까지 완전히 80에 있는 업보까지 다 정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법신불 그대로 사는 경지에 도달하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 대원 경지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명하게 홀로 우주에서 우뚝 서시며 이제 법공의 극치에 이르신 거죠. 그렇게 되면 1100억 화신을 통해서 온 우주에 자기 몸을 마음대로 놔둬요. 이게 성소작지입니다. 전능한 힘을 부리게 돼요. 그게 성소작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달이 하늘에 있지만 달이 월인 천강이라고 하죠. 천강에 비치듯이 달이 하늘에 나타나면 온갖 물에 다 비치듯이 이 부처가 하나 한 분이 등극하면 우주에 나타나면 온 우주에 그 부처의 화신들이 등장해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지혜로요?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대원경지 요 네 가지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도 작용합니다. 결국 저게 다 5식, 6식, 7식, 8식 아니었나요? 중생한테 있던. 그러니까 중생을 괴롭히던 마음을 부처님은 살려서 어떻게 써요? 중생을 구제하는 전지전능한 마음으로 바꿔서 쓰세요. 그래서 응용에 다함이 없어. 근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합니다. 인연 없는 중생까지 구제해 주시면 좋은데 인연이 없으면 이게 빠져 있어요. 인연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해 주세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영원한 쾌락을 이렇게 얻은 바 근심이 없는 분 없으심으로 이런 분을 대각세존이라고 하신다. 이게 수신결에서 이제 인간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목표로. 우리의 영원한 목표죠. 이런 자리에 도달해야 돼. 왜? 단순히 이런 자리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지에 가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끝없이 보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도의 극치로서 이 자리가 목표가 돼야지 보살도 모르겠고 난 빨리 대각세존 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목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원히 이런 대각소진이 되려고 매일매일 대각소진이 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목표에 도달했냐 아니냐 보다. 이미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이미 보살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인연 있는 중생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왜냐?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자, 부처가 끌려서 부처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본인이 결정해야 되죠. 본인이 선택해야만 이 우주는요 작동합니다. 변화합니다. 인연 있는 중생 구제한다는 얘기는요. 부처님이 마음을 냈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이 응해줘야 됩니다. 응해줘야 돼요.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또 다른 보살로서 우주에 탄생하셔서 부처가 되는 길을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살의 작업은 강제로 불보살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보살의 멋진 삶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육군을 운전해봐 하고 보여주면서 꼬시는 작업입니다. 꼬드겨야 돼. 왜? 저쪽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꼬드겨야 되는 겁니다. 불보살들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꼬드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연 있는 중생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온 우주 중생들이 나부터 불보살의 길을 걸어야 되고 다른 중생들도 불보살을 걸을 수 있게 꼬드겨야 됩니다. 강제로 전도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시죠? 불성 천국, 뭐 불성 극락, 불신 지옥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꼬드긴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시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이 부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쪽이 끌립니다. 매력으로 꼬드기셔야 그게 훌륭한 전도고 그게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하는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 번호 점수와 정해쌍수도 살폈습니다. 함께 공적영지가 그대로 정해쌍수였고 공적영지를 밝히는 길이 번호 점수였죠. 그리고 그게 삼학육바라밀의 길이었고요. 이 법문을 우리 삶에 그대로 구현하셔서 다 함께 또 불보살이 되는 그리고 이 세상을 정토로 바꾸는 우리는 불보살이 되고 세상은 정토가 되는 그리고 낙원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는데 이 수신결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